어쩌다 이장 손 가래질 현장입니다. 오늘 4일째 한 120m 되는 그 논둑을 다 했고요. 손 가래질 이렇게 다 영상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안 되네. 자, 저쪽에는 이제 완전 4월 1일인데 완전한 봄이네요. 지난 수요일서부터 해서 수, 목, 금, 토. 오늘 4일째 목표한 대를 다 했고, 이제 뒷돌을 이렇게 쳐놓으면 뒤에서 들어오는 물, 그 다른 물이 저희 논으로 이렇게 뒷돌이 낮아서 들어올 수 없고, 그다음 가을에 또그 물이 논에 잘 말라서 벼를 벨 때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2023년 거꾸로 농법 첫 삽진 지 4일째 되는 날, 예, 손 가래질 전부 다 끝냈습니다. 봄이 완전한 봄, 4월 1일인데 완전한 봄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는 그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제차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논둑을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이었던 것은 제가 이제 그손 가래질이 목표였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잡지 않아서 그렇지, 미꾸라지가 한삽뜰 때마다 대여섯 마리씩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나와서 완전히 이제는 생태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거꾸로 농법 시작한 지 4년 차 됐는데요. 그때서부터 논둑, 그 다음에 제초제를 뿌리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밑으로 작업한 데로 가면 논둑이 아직 마르지 않고 해서 그 위인 논둑으로 해서 가면서 쭉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렇게 했는데 완전한 건지 아니고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좀 쉬고, 월요일,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은 농업기술대학교를 제가 다니고 해서 수요일 날이 논둑에 그 지난해 길었던 잡풀 전부 걷어내고, 저 여기 지금 트랙터가 들어가서 갈지 못한 부분, 이거를 새사랑을 가지고 삶아볼 생각입니다. 새사랑을 가지고 삶아서 이제 모내기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지난해 물을 상당히 많이 가져놨었는데 봄바람이 불고 햇빛이 지니까 그 물이 거의 없어져 버리네요. 물이 많이 없어지면 이제 이렇게 물 많은 데로다가 미꾸라지가 다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미꾸라지들의 그 생태계, 그 미꾸라지들의 상위 포식자인 새들을 불러내서 자연적인 농법에 좀더 가깝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이제 저기 다 끝난 그 뒷부분이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봐도 좀 대견하네요. 예, 이쪽이 지금 좀 얕게 돼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좀그 이끼가 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자리가 깊은 곳이라 땅이 물릅니다. 논둑도 물러가지고 잘 논둑이 잘 무너지고, 요번에도 거의 형체만 남아 있었는데 저쪽에 그 지퍼가지가 남은 벼퍼가지를 거꾸로 돼서 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마르고 나면은 다시 한번 해서 조금 더 높이 쌓아가지고 요 부분을 좀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딱딱하게 보완할 생각이고, 진짜 아꼈던 요 부분 같은 데는 나무를 갖다 집어넣고 했더니 말끔하게 됐는데,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고, 이제는 여기다가 뭐를 심어가지고 건강한 쌀을 생산해서, 프리미엄 쌀을 생산해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우, 저쪽에가 좀 얕어가지고 흙을 퍼서 뚝을 만들어 올리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힘드네요. 이것으로다가 영상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저희 이제 동네 그 꽃, 제가 농사 짓는 동네 그봄 색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물들고, 그 다음에 벚꽃이 펴가지고, 저희 이쪽에는 개나리 죽이라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건강한 먹거리 프리미엄 쌀 2000 천년고래실 석사수제 쌀 생산자 유권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